자, 페이지 223페이지 물권의 변동입니다. 처음에 물권 변동의 의미 및 종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 똑같죠.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물권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224페이지 오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에 가지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겠죠. 2번, 물권 변동과 공시에서 공시제도의 의의가 나오죠. 자, 입문 과정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공시라는 말이 나오죠. 공시. 뭐 교재는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걸 말해요.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걸 우리가 공시라고 하거든요. 적어볼게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공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하면 되죠? 등기를 하면 되고요. 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뭘 하고 있으면 되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죠.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반복입니다. 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공시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되는 원칙. 대외 자신이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원칙 우리가 공시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시 원칙에 대한 입법주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 또는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예요. 근데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법, 독법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일본. 근데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를 우리가 불란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불란서법주의에서 불법주의라고도 하는 거죠. 자, 형식주의 우리부터 생각해 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네요. 그래도 을은 아직 소유권이 없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와 같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우리나라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그 말은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반에서 일본과 같은 의사주의는 좀 달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줬더니 갑이 을에게 뭐라느냐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건물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런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주의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라는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있는데 뭐하러 자기 앞으로 등기할까?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다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을이 등기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등기 없이도 쌍방간에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갖는다. 의사주의. 그죠?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왜 재수없게 일본 거를 자꾸 들먹거리냐. 이게 일본 거가 아니라는 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자,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60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예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나라에게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법이 없었다면 남의 나라 민법을 쓸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민법을 썼겠어요? 일본 민법. 그래서 우리는 59년 12월 31일까지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였던 거죠? 의사주의였던 거죠. 따라서 뭐 연도 같은 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건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끔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책이 이런 경우 있어요.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공시원칙이다. 이렇게 공시원칙을 설명할 때 그렇게 써있는 책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것은 형식주의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시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방법을 갖춰야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가 공시원칙인 거예요. 따라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을이 자신이 소유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의사주의도 공시의 원칙의 한 예이고요. 의사주의 하에서도 대외적 권리자임을 보여주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무엇은 관철되고 있는 거죠? 공시의 원칙은 관철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재에 뭐 장단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오시면 공신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이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해요.
결론은요.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하고요. 공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가 있냐면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이 선의취득이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의취득이 출제됐고 그래서 공신의 원칙 인근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 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결론만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동산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왠지 등기부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은근히 잘 틀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민법은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28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있어요. 자, 풀어보죠.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 1번. 부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을 한다. 맞네요.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자. 의사주의 법제에서도 무엇은 관철되고 있습니까? 공시 원칙은 관철되고 있으니까 2번이 답인 거죠.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뭐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고 상표권, 뭐 실용 신원. 3번.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해야 되겠죠.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물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절 해가지고 물권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 물권행위 이 부분은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민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뭐 법대나 로스쿨을 다니게 되면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론적인 부분이란 말은 그냥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부분이고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잘 설명 안 드립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 부동산 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던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그랬더니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지급하게 됐네요.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잔금까지 받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 자, 물권행위와 대비되는 개념이 뭐죠? 채권행위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채권행위 뭐라고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가 뭔가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이 채권행위고 어떤 것인지 물권행위인지를 구별해 낼 수가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도 갑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권 채무를 발생시켜요. 따라서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채권행위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행위, 갑에서 을로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인데,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전 등기서를 교부해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된다, 이게 뭐가 돼요?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물권 행위 개념에 대한 부분은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학설 대립될 때 우리 그냥 가장 편한 걸 기억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판서에 들 때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채권 행위, 이전 등기가 물권 행위,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거래해요. 근데 현실 거래는, 현실 매매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융합돼 있죠. 결합돼 있지 않나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요,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가씨 도시락 하나 주세요 하고 했더니 예, 좋습니다. 둘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자, 매매 대금을 받으십시오. 매매 대금을 지급했더니 그쪽에서 도시락을 넘겨줬다, 인도를 해줬다. 이 행위들을 이렇게 나눠서 행동하나요? 우린 보통 계약과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해내는 것이 한꺼번에 뭐가요? 융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까지가 물권행위인지 명백히 구별할 수 있는 거래도 있고, 현실 매매처럼 어디까지가 채권행위고 어디서부터가 물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거래가 존재하고 있는데 무엇을 원칙적 거래로 보느냐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 학설이. 만약에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한다면, 이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시는 분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이분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긍정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현실 매매를 원칙적 거래로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어디까지가 물권행위고 어디까지가 채권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이해하겠죠. 이 구별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채권행위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물권행위 등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무인성설이라고 하고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유인성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을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융합돼서 결합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영향을 안 준다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오냐면 유인성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학자분들은 물권의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성서를 취하는 것이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서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죠. 왜 이런 책이 나올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학설을 주장하려면 저명한 학자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계시는데 제가 뭔가 멋있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저의 견해가 학설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학설을 주장하고 저명한 교수가 되려면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는데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려면 우리 민법은 독일로 유학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독일 민법은 베게베라 하는데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성서를 취합니다. 민법 자체가 명문으로. 그래서 독일 민법 공부하고 온 그 학자분들은 독자성도 긍정하고 무인성서를 취하는 거예요. 독일로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근데 판례는 누가 만드냐면 판사들이 만드는데 판사님들은 독일로 유학 안 가세요. 그냥 사시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독일 민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현실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죠. 따라서 요 학자분들과는 달리 우리 판사들은 오로지 현실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서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학설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어떤 학설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판례를 기준하죠. 유인성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말씀 많이 들었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는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가 된다. 매매가 취소가 돼서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드렸던 이유는 우리 판례가 물권행위의 독자성도 부정하고 유인성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아우 복잡하다. 중간 과정 나 모르겠다. 몰라도 돼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읽기 싫으시면 안 읽어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학문적인 부분이죠. 정리하는 면에서 대표이지만 풀어볼게요. 자, 232페이지 보시면 대표이지죠. 다음 중 잘못된 것은이죠. 1번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 보시면 현실 거래를 원칙 거래로 이해하셔서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항상 뭐로 온다고요? 유인성설로 오잖아요. 따라서 무인성설이 나타나려면 그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긍정해야 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독일 민법은 근거 규정이 있어서 독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무인성서를 취하는 거고 우리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3번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우리 판례는 독자성도 부정하고 뭘 취합니까? 유인성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4번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왜요?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화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 5번은 맞는 질문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타이어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주물이라고 한다면 타이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자동차에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된 물건이 존재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다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갑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자동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죠.
따라서 요 타이어만 띄어가지고 파는 것도 뭐예요? 가능한 거잖아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따라서 5번 다시 보시면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도 독립화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